우와. 여기 맞았어. 느타리 보세요.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되죠 이게? 야, 끝내줍니다. 그냥 이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어. 아, 버드나무에 그러면 이게 느타리가 잘 되나 봐요? 버드나무에 잘 되지. 사과나무는 어디 있어요? 아, 여기요. 사과나무 해놨는데. 아, 사과나무도 곧 나오겠는데요? 두개 나오는 나무가 더 한다. 그 나무가 안 좋은 것 같아. 아, 사과나무는요? 버드나무가 그럼 좋은 거네, 그죠? 버드나무가 이제 종균을 잘 먹지. 아, 버드나무가 이 종균을 잘 먹어서 이렇게 잘 나오네요. 요런 게 좀 나오는 거거든.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 그거 나오잖아. 야. 재배 느타리가 이렇게 잘 됐네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요거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야, 요거 점심 때 라면에다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버드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 안에다가 그냥 종균만 넣은 거예요? 그렇지. 12월 달에 잘라다. 12월 달에 버드나무 잘라서 잘라놨다가 3, 4월 달에 넣으면 돼. 3, 4월 달에 그 느타리 종균을 넣고 일주일에 물 한 번씩만 준 거네, 그죠? 그렇지. 물도 많이 줄 거예요. 조금씩. 종균 안 마르게. 이거 햇빛 봐버리면은 네. 종균이 금방 죽어버리거든. 아, 그게 느타리 이제 일단 터지잖아.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네, 그죠? 그렇지. 와, 여기 그냥 이쁘게 올라오네, 여기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잘 돼요? 난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그렇지, 대충 따라했지. 야, 이건 대충이 아닌데요? 아니, 이 정도면은? 대충 하고 되면은 이건 전문가 그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12월 달에 버드나무를 잘라서 놓고 3, 4월 달에 종균을 넣고 1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발생을 한 거네요. 아, 10월 말부터 난다고 보면 되지. 10월 말부터 이렇게 느타리가 올라오고 11월 정도면은 이거 뭐 한 달 내내 따먹겠네요? 그렇지. 한 달 따먹는다. 얼마 안 주우면 얼지 말아마나. 얼지 많으면은 뭐 많으면 봄까지도 먹겠네, 그죠? 봄에 원래 안 나고 겨울에 안 나. 봄에 4월달, 5월달 되면 또 난다고. 그러면은 종균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나무가 수명이 이제 다할 때까지 이 나무가 작으면은 예. 빨리 수명이 짧고 오르면 좀 더. 아, 이렇게 그 작은 것들은 수명이 좀 짧고 이렇게 굵은 거는 그래도 한 3, 4년은 따먹을 수 있겠네, 그죠? 길면 4년 따먹고. 이야. 우와. 예. 라면 끓여 먹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라면은 멋지야. 와. 아유, 라면이요. 이거 뭐 라면보다 이 느타리가 더 많겠어요. 라면 두 개 넣으면 되겠다. 두 개 넣고 끓여서 이거 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송이 따는 바구니에 오늘은 느타리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1년 내내 느타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이 버드나무 잘라서 느타리 종균만 넣어 놓으면 6개월 후에 이렇게 풍성한 느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집니다.